그런데 이렇게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서도 항체 형성이나 어떤 질환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결국 결론입니다. 면역력의 문제죠. 근데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막 설사하고 막 열나고 배 아프다고 오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꼭 따지는 게 그럼 그 횟집에 회가 문제된 거 아니냐. 이거 식중독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게 식중이 되려면 그거 드신 모든 분이 여기 장염으로 오셔야 된다. 근데 똑같이 먹었는데 아드님만 아프지 않냐. 그러니까 장내 세균의 활동, 각자의 면역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외부에서 뭐가 와도 그러니까 외부 자극은 똑같을지언정 그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반응력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사망자가 25% 있었다는 것도 고령과 기저질환의 문제로 탈이 나는 것들이고 백신의 부작용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결국 개인차, 결국 또 각자 도생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각자의 차이, 이제 뭐 면역력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면역이라는 말은요, 질병을 면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병원체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이것에 대항할 수 있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적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군대가 그걸 막는단 말이에요. 이 군대가 바로 우리 몸의 면역계예요. 그래서 이 면역계가 적절하게 잘 작용을 하면 외부에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역력이 약하면 잘못 막는 거고 강하면 이제 잘 막지만 또 강하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력이 너무 강한 거야 이게. 그래서 사실 너무 강한 것도 좋지 않고 적절하게 이렇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몸에 이제 이런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피 속에 보면은 혈구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제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는데 적혈구는 그냥 산소를 이렇게 우리 세포한테 날라주는 역할을 하고 백혈구가 바로 이 면역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T 세포와 B 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 이것이 항원이구나라고 인지하는 항원 인지 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 수지상 세포를 비롯해서 몇 개가 있는데 이 수지상 세포가 딱 항원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T 세포에 신호를 줘요. 아, 이게 항원입니다. 들어왔습니다. 신호를 주면은 이 T 세포가 B 세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항체를 만들어라, 빨리. 예, 그 신호를 주면 그 신호를 받고서 거기 침입한 병원체에 딱 맞는 항체를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병원체가 들어올 때마다, 다른 병원체가 들어올 때마다 각기 다 다른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어지게 되면 딱 그걸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너무 많은 병원체에 감염이 되면 이렇게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에 우리 몸이 이제 아주 심한 증상을 앓는 그런 경우가 있고 뭐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 이유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생활 습관을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가지고 뭐 먹는 것도 이렇게 조심하고 무리하지 말고 뭐 잠을 푹 많이 자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자기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어떤 질병에 걸리느냐보다 얼마나 질병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졌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앞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지금 이 겨울에 왜그 코로나가 다시 창궐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체온의 문제인 거예요. 기온과 체온의 문제인데 우리 몸의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은 30% 떨어집니다. 30%면 재산의 30%가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의 체온을 끌어올리는 거. 요즘에 어디 가든 체온을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 체온을 알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36.5도가 아니에요. 다니다 보면. 우리 몸의 체온이 낮다고요. 그리고 또막 요즘 젊은 사람들 얼죽아라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차게 먹는단 말이야. 네, 예.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오장육부는 따뜻하게 윤활유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몸의 체온을 일부러 몸의 안과 밖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이게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잠을 또잘 자야 되는 이유는 이 잠이 그냥 그야말로 보약이에요. 왜냐하면 수면 시에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제거해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고요.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아까 T 세포가 활성화되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인데 특히 이제 밤 11시부터 3시까지 멜라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멜라토닌이 잠잘 자게 하는 건데 그 멜라토닌이 또 세로토닌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이렇게 산책하고 기분 좋게 해야 잠 푹 잘 수 있고 그 밤 11시부터 3시까지가 또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럼 다 컸는데 우리 성장 호르몬 필요 없지. 하지만 노화를 막는 게 성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무슨 뭐 전염병을 떠나서 우리가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골골 80으로 병원 다니면서 벌어둔 돈 낭비하지 않고 하려면 잠 잘 자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코로나 블루라고 뭐 외출도 못하고 일도 잘 안 풀리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러면 코티솔이 나와요. 그 코티솔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아까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 덱사메토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 몸에 염증을 잡는 호르몬이라면 이거는 염증을 만드는 호르몬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어떤 사악한 어떤 욕을 한다거나 불평을 하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그 독을 이렇게 측정하면 독사의 독하고 똑같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몸에서 그 독을 뿜어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푸는 방법이 뭐 결국에는 이렇게 마음을 좀 편히 먹고 수행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운동을 해주는 거. 지금 운동이 필요한 게 나이 들면은 기초 체력, 기초 이 체온 자체가 낮거든요. 네네. 근데 활동을 해가지고 뭐 걷거나 뛰거나 뭐 스쿼트거나 하거나 해서 기본 근력을 키워주는 게 그런 면역력을 키우는 기본이 된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몸이 따뜻하면은요 면역 세포가 더 활성화됩니다. 그렇죠. 네, 면역 세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찬 사람은 면역 세포도 뭐 면역 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활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추하고 이렇게 움츠리는 움직이기 싫잖아요, 그죠? 네네. 아, 이렇게 해야지 활동력이 있게 생기는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면역 세포의 활력을 키워주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몸이 따뜻한 사람이 있고 몸이 찬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암도 몸이 찬 사람한테 잘 걸린다는 겁니다. 왜? 암세포가 증식하면은요 이것도 면역세포 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세포가 이렇게 활력을 잃기 때문에 몸이 차서 그래서 암세포가 이렇게 잘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환경에는요 발암물질이 너무 많아. 그냥 너무너무 많지만 암 걸리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거는요 몸이 그만큼 이렇게 따뜻하고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은 약이 귀중한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이 귀중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평소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제 체온 유지하는 거 그리고 이제 몸 안의 기초 이제 대사량을 좀 업시키는 게 관건인데 그거를 굳이 막 하지 않아도 정말 그 효과가 나는 거를 그 조교, 반신욕이라고 해요. 네네. 우리가 그래서 탕에 가서 절반만 몸에 딱 하고 있으면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 20분 정도 하면은 그게 사실 숨도 차요. 그러고 있으면 그게 그 러닝머신에서 30분 뛰는 거 이상의 그 기혈순환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차고 발은 뜨겁게 하라고 그리고 위장은 가득 채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게 두한, 조결, 복불만인데 그게 서양의 히포크라테스랑 동양의 그 중국의 명의 편작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결국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수승화강이라는 얘기죠. 물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불기운은 내려가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걸 거꾸로 해서 살고 있거든요. 화기운 올라가서 막 열받고 아랫배는 차고 냉하고 특히 여자분들 그게 심해가지고 산부인과 질환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게 지금 이 코로나 괴질창궐의 시기에 가장 기초부터 다시 이제 정립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뭐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두한 종렬이라든지 뭐 수승화강 이런 말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한 종렬이라는 건 머리는 차고 발은 뜨겁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발이 뜨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차면 자연의 이치가요. 찬 거는 밑으로 내려가고 그렇죠? 그렇죠? 네,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기혈이 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면은 순환이 안 되겠죠. 그렇죠. 순환이 안 될 때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뭐 비근한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요즘 이제 그 온풍기를 천장에 매다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가면 강의실에 천장에다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뜨거운 바람을 이렇게 내려보내는데 거기서 생활해 보면은요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왜? 뜨거운 공기를 내뿜지만 이게 밑으로 내려오질 않거든요. 뜨거운 공기 항상 위로 그러니까. 올라간다. 그러니까 뜨거운 것과 찬 것이 탁 분리돼가지고 사람이 공간 생활하는 이 공간 이 아래쪽은 굉장히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걸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바로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연 현상이 뜨거운 것은 위로 가고 찬 것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게 순환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이제 뭐냐면 수승화강이다. 찬 것이 밑에 있는데, 그죠? 수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이게 콩팥, 그죠? 이 신장 기운을 우리가 이제 뭐 숙기운이다. 이제 찬 기운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의 확기운, 뭐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기운은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은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가고, 뭐 열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뜨거운 건 위로 가고, 찬 거는 그냥 밑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음양이 이렇게 서로 뭐야,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음양 교구라 그래요. 교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음양의 기운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밑에 있는 찬 기운은 위로 올리고, 그죠? 뜨거운 기운은 위로 분산되면 안 되고 다시 밑으로 내려서 다시 이렇게 돌려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수승화강인데 이것도 사실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죠. 수승화강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명을 영위할 수가 없다. 그럼 일반인들이 수승화강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잠잘 때, 누워서 잠잘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직립해서 서 있는 게 아니잖아. 누워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순환이 되는 게 찬 것과, 왜냐면 높이가 같잖아. 네네. 그러니까 잠잘 때는 수승화가 일어나요. 네. 그래서 그 기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 말고 우리가 낮에 깨어있을 때도, 또는 뭐 밤에도 이렇게 잠자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면 수승화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호흡법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수기운을 위로 올리고, 위에 있는 뜨거운 양기운, 뭐 열기운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건데, 이것은 이제 우리 몸에 이 척추뼈를 따라서 이렇게 등쪽을 따라서 이렇게 기운이 쭉 올라오는, 이것을 이제 동맥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것이 백회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몸 앞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 맥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맥과 동맥을 따라서 음양의 기운, 음기운과 양기운, 또는 뭐 숙기운과 학기운이, 학기운은 밑으로 내려가고, 그죠? 숙기운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한 그 순환이 잘 되도록 수행을 하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돼야 우리가 건강하고 병 없이 오래 사는 그런 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걸 좀 더 저도 동의하면서 좀 덧붙여 보면은, 그 러시아 영양학 박사 미하일 통박이라는 분이 그 150살까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글쎄요. 그 옛날 그 뭐 환웅천왕 수명이나 저 보면 다 150살 가까이다. 네. 그게 지금 요즘도 뭐 100세 시대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 책에서는 식습관만 고쳐도 한 20년 더 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올바른 호흡을 하면 수명이 한 40년까지 더, 3, 40년 연장이 된다는 게 지금 연구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호흡법이 이제 진식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참진자의 숨쉬 식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이 짜가가 판을 치는데 호흡도 가짜 호흡이 있는 거죠. 이게 진짜 호흡, 이게 트루 브레싱, 컴플릿 브레싱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제 보통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범식이 아니라 진짜 하단전의 의식을 집중하고 하는 수행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상의 언어가 그거지 않습니까? 목숨을 잃었다. 네. 이거는 목에서 이러다가 목에서 숨 쉬다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오래 산다는 건 그 숨이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래서 동물들 중에서도 늑대, 여우, 호랑이, 사자들처럼 빨리 달리는 짐승들은 뭐 잠깐 그 어떤 허세는 부릴 수 있어도 요절해요. 오래 못 살아요. 조용히 사는 뭐 거북이 뭐 이런 짐승들이 더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빨리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현대 의학자들은 이제 명상의 어떤 그 기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한테 좌절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아,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세상 살면서. 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저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오직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내 호흡. 인간이 그 자율신경계가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있어가지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막 눈동자 커지고 막 불안하고, 부교감신경이 이게 더 작동을 하면 차분해지거든요. 근데 그걸 호흡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막 과호흡으로 오는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항진돼가지고 편하게 숨을 쉬라 그래도 안 돼요. 숨 내쉬어야 되는데 계속 과호흡만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 여러가지 탈이 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뭐 하단전에 이제 회음이란 데가 있고, 여기가 오히려 북쪽이고 여기 남쪽인데, 여기 백회 남창희궁이 있는데, 우리가 숨을 깊이 들이쉴 때 그리고 내쉴 때 이거를 기운을 돌리는 겁니다. 생각으로. 그래서 척추 쪽으로 호흡을 밀어 올려가지고 동맥을 타고 올라가고, 내쉴 때는 인맥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야말로 불기운이 아랫배로 탁 내려오면 우리가 흔히 배심이라고 하는, 아랫배가 따뜻해야 그 배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머리가 시원해지면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뭐 뚫린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도 말로 100번 하느니 직접 우리가 몇 번 해보면서 이거는 이제 전수가 돼야 되는 영역입니다, 사실은. 네, 수승화강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폐호흡이 아닌 진시호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의 그 현대 문화는 자꾸 이제 열받는 문화고, 뭐 뉴스만 틀어도 자꾸 이렇게 그게 차분하게 정서가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외부의 어떤 것들을 끊고, 금촉, 외부의 자극을 끊고 그 조식, 호흡을 고르고 지감, 어떤 감각기관을 다스렸던 게 우리 선인들의 삼신수행법이었는데, 결국 거기서 이제 핵심으로 삼는 것이 정충기장신명이라 그래서 하단전에 정이 충만하고 중단전에 기가 장성하고 그러면 상단전에 신이 열리면서 이 우주의 본질이 이제 확 열리는 경지거든요. 그 또 정충기장신명으로 이끌어주는 수행법이 우리 또 태울주 수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병란 시대에 태울주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